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 새로운 코너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하는 야참의 선택 시간이 되겠습니다. WPL을 고려해서 야수 한 명, 투수 한 명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찬스에 강한 타자, 위기 상황을 잘 막아낸 투수, 지난 한 주간에 활약한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WPL 상위에 랭크된 선수들인지 일단 그 후보들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 후보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원태, 투수에서는 최원태, 이용찬, 슐서, 구창모, 그리고 타자 가운데는 박민호, 최은성, 김현수, 고승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들 뭐 지난주에 대단한 한 주를 보냈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 가운데 박용택 위원이 선정한 이주혜 선수, 과연 누굽니까? 아니, 또 희문이네. 박민우 선수. 네, 저는 이제 박민우 선수가 사실 지난해, 지난주, 팀이 4승 중에 3경기에서 결승타입니다. 타자 박민우 선수? 네네. 그리고 그 또 결승타 중에 1대0 경기도 이제 또 박민우 선수의 안타 한 개로 1안타로 또 이제 이기는 경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안타들을 쳐주면서, 박민우 선수가 또 이제 NC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견인하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수는 저는 최원태 선수 할게요. 최원태? 네, 최원태 선수도 좋았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WPA가 투수 중에 2위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 두 경기 선발 나가서 사실 승패는 없었지만 네, 13이닝 동안 뭐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일요일 기아전이었죠. 네. 8이닝 무실점. 그 정도 그러면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또 끝내기 투런 홈런이 나왔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투수는 최원태, 타자는 박민우 선수. 알겠습니다. 네. 박용택 위원의 선택은 투수 최원태, 타자 박민우.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야참의 선택. 매주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월말에는 그 한 달 동안에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아서 또 선정을 하고 본 주제로 그 주제도 함께 얘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시청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야참의 선택 역시 또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